제가 제일 늘 슬프게 생각하는 게 헬조선 이런 맞습니다. 젊은이들 물론 이제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국인의 지금의 젊은이들은 지나치게 그 정말 자비, 아, 자이, 네, 저 참 비하하고 그러는 것 너무 같아요. 지난 이제 그약그 반세기 남짓 한 60년 60. 남짓 동안에 세계 GDP는 약그 7.5배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중에 우리 GDP는 약 40배 성장을 40배.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제때미 속에서 세계 11번째 되는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제가 16세기 중상주의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도였어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역사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돌파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인, 한민족 DNA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 끈질긴 생존 본능이잖아요. 두 번째로 생물상 승부사 기지. 근성이고 세 번째로 집단 의지. 집단 의지. 그리고 답이 하셨네. 그리고 네 네, 번째로 저 그게 개척자 개천성 하고 있었는데. 정신. 이걸로 이제 나가는데 이게 이제 한국인의 DNA인데 이 DNA는 그 어떤 DNA인가 그러면 이그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범 없이 살아남아요. 아, 교범 한국인은 없이. 교범 없이 FM 교범 뭘 써주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게 한국인의 DNA라고. 한국인의 DNA를 통해서 난이 위기는 돌파한다. 돌파한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한국인의 DNA를 발휘할 수 있게 해준 이도 거죠. 해주는 근데 거죠. 왜 그런 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같은 사람인데 DNA가 같은데 왜 이러냐 하나는 풀어놨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자. 그래서 앞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는 거죠. 두는 거죠. 기업들이 뛰게 다니고 개인이 기업들 뛰도록 그렇고 하고 하여튼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돼. 판을 그냥 만들어줘야 돼요. 하여튼 안 가르쳐줘도 되는 게이 사람들은 판을 스스로 살아남게만 해주는 거죠. 묶어놓지 않는다는 게. 그러지만은 묶지 않는 거죠. 묶지 않는 거. 묶지 않는 거.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묶었냐 안 안 묶었냐의 차이기 묶었냐. 때문에 묶지 말고 풀어주라. 풀어주면 한민족 DNA를 유감없이 발휘할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세계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 전 세계도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답을 찾으려면요,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 그러면은 딱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위기 돌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여태까지 있던 거 적당히 고쳐갖고는 안 된다는 세계 경제는 새로운 그 저기 회복 그 경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안 돼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자체를 좀 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나라가 적당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제 간의 대협력이 있어야 되는 대협력이 거예요. 필요하고 이게 새로운 방식이면서 방식 로세 범 국제 간의 지구적인 협력. 구체 협력 근데 그런 게 가능하냐? 어디서 가능할까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이 한반도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가능한 것이 한반도는 세계적인 생산 기지 딱 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생산 기지 딱 중앙에 중국, 있습니다. 일본 일본, 그리고 한국 그 자체 한국 그 자체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는요. 이 극동에 지금 이제 그 희망을 명운을 걸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 푸틴이 해마다 그래 그 때문에 오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한반도가 첫째는 생산, 둘째는 물류. 여기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성장